상호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또 국회 심사하느라고 장관이나 옆에 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또 심층한 또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원론적인 얘기나 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상 예산의 편성권 어디에 있습니까, 정원? 네, 정부에 있습니다. 네, 정부에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편성한 예산은 또 국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갖고 또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국회법 84조를 보면 예산안의 회부 심사 의결을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랑 후단을 보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시정연설의 근거 규정이 국회법 84조입니다.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럼 예산 편성에서 정부의 수반이 누굽니까? 네, 뭐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의 최종적인 책임자도 대통령이고 또 예산 집행의 최종적인 책임자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뭐 대통령을 대신해 갖고 총리가 나온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부터는 지난 13년 동안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정연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뭐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정 운영할 또 정부를 국정 운영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또는 정부가 다음 연도 국정 운영의 방향을 납세자이면서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국민들을 대표한 국회에서 그 심사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뜻을 좀 존중해 달라고 또 잘 처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협조를 구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안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저는 정부가 내년도 그 다음 연도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걸지 그 목표 방향 또 구체적인 실행 계획 이걸 숫자로 담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는 총리가 대독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취지에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한 국정 운영의 방향들 목표들 실행 계획들 이걸 국민들에게 설명해주고 또 그 국민들을 대신한 국회에 와서 그걸 얘기해줌으로써 국민에 대한 도리와 기본적인 어쨌든 예의를 갖추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저는 이건 뭐 장관의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매우 저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국민들에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국정운영에서 가지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세금이 안 거치지 않겠습니까? 세금 안 거치는 게 물론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겠지만 지난해도 세수 부족이 56조가 넘었고 올해도 29조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주권자고 납세자인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돈 걷어갖고 그게 세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쓰겠다. 세출을 이렇게 쓰겠다. 그걸 당신들을 어떻게 쓰겠다.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의 책임이고 도리인 겁니다. 사실은. 지금 장관의 답변을 좀 구하려는 건 아니지만 과연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대한 어떤 공적 책임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뒤에 계신 뭐 우리 2차관이나 또 예산실장 또 각 부처의 예산 담당관들 봄부터 국회 예산 통과될 때까지 정말 잠 못 자고 땀 흘리고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갖다 국민들을 대표한 국회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생략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1년 내내 고생해갖고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또 기재부 장관이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국민 앞에 설명하고 그 협조를 구하는 자리에 전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예비비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이런 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예비비만 잔뜩 늘어놓은 거예요. 국회에서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국회의 그 심사 의결권을 갖다 피해가는 과정이다. 이걸 우회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늘 받아왔습니다. 그 예비비가 지금 지난해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장관? 네, 6천억 원 늘었습니다. 6천억 늘어갖고 그 전에보다 14.3%가 늘었어요. 14.3%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금 국가재정 총지출이 지금 몇 프로 늘었습니까? 지난해보다. 전체가 3.2%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예비비는 많이 늘은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었냐고 그럼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될 때 설명이 없었어요. 지금 6천억 증액의 산출 근거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아, 산출 근거요? 네. 저희가 예비비가 그 작년 재작년에는 그 재난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소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1조 정도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올해는 또 국제정세나 뭐 미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 가능성에서 네,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제가 6천억 정도 좀 증액 요청을 한 것입니다. 참 뭐 장관도 좀 저는 뭐 딱하긴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게 역대급이에요. 대개 지난 뭐 2000년, 2020년, 22년 사이 코로나 팬데믹 때라든가 또는 2002년도 월드컵 때 이런 상황들 빼놓고는 대개 통상 대개 3조 내에서 거의 변함이 없이 왔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지금 4조 넘게 지금 편성하고 있어요. 기준, 평시 기준 봐도 지금 역대급입니다. 재난 얘기 말씀하시는데도 개별 부처에도 거의 한 1조 가까운 그 재난 대비금들이 있습니다. 그 국제정세 변화? 늘 있었어요, 그게. 뭐 늘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미국 대선이 갑자기 오랜만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감염병 예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감염, 지금 그러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는 그 예산은 복지부라든가 질병청에 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거기 예산을 보면은 감염병 대응 지원책 구축 사업이 지금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여기다 감염병 대비하기 위해서 그 예비비 늘린다.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전 그렇기 때문에 전 이거 관련해갖고 저는 뭐 국회에서 상당액 정도 최소 8천억 이상은 저는 감액했다는 주장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이런 측면에서라도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나서갖고서 국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정들이 있고 내년에 이러이러한 어쨌든 불확실성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매우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예비비는 대폭 감액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그 사저 경호지도 신축에도 140억 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 두 배예요. 지금 여러저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저 부지가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기재부의 예산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와,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이런 사업이 이런 정도 예산 편성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했습니까? 이 점에 관련해서도 이거 네, 지금 말씀 주신 거 저희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정 관리상